경상도 쪽에서 제일 먼저 가을 드는 곳이 경북 봉화입니다. 고랭지에 심은 감자는 벌써 끝이 났고요. 그런데요. 장풍 놀이 갈까요? 이거 안 하고. 삭풍을 몸으로 받아내는 농가들은 겨울 준비가 한창입니다. 마음은 편해요. 마음은 편해요. 그 이야기를 들려줘. 가을의 끝에 미리 가보았습니다. 이야기. 지난 8월에 태백산이 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. 봉화 쪽으로 흐르는 백천계곡은 천연기념물 열목어 서식지라 일찍부터 청정지역으로 보존되었죠. 태백이 가까워서 석탄산업 시절에는 그 후광을 입었고 지금은 고랭지 농사가 활발하다는 둔지 마을입니다. 기억이 안 나더니 옷에 이랬네 이게. 비가 다 왔다. 이게 이제 김장이 여는 11월 한 10일 정도 돼야 이제 김장을 한다. 이게 지금 잘 크더니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갑자기 이게 물러져. 요새 비가 둔지는 해발 650m에 요새처럼 들어앉아서 옛날부터 군사 기지로 활용됐답니다. 군사 주둔지. 여 넓기 때문에 이제 군사들이 여기 이제 여 지금 주둔을 했다고. 그래 둔지라고 둔지. 산마루에 불쑥 솟은 바위 봉우리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자아내기도 했죠. 하나는 달바위고 하나는 진바위인데 요 정을 이제 대보름에 그 유래가 있어요 이게. 달이 정면으로 떠가지고 바로 넘어가면은 풍년이 지고 옆으로 비키면 흉년이 진다는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전설의 고향 그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프로도 한번 한 게 있고. 둔지에서 태어난 강성현 씨는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일찌감치 귀향해서 고랭지 사과를 키웠습니다. 안 나오겠네. 이런 건 완전 대가죠 이게. 이거는 혼자 한 덩어리 못 먹어 이거. 봉화 사과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대에서 제일 늦게까지 키워내 보내는 틈새 작물로 자리 잡았죠. 여기 이제 꼭지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켜가지고 요게 붙어야만이 이제 이게 그냥 떨어지면은 이 나무가 이제 눈이 떨어진다고 이게. 그래 요게 이제 색깔이 요거보다는 투명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괜찮네. 이 정도면 뭐 100% 98% 98점 색깔이. 이 정도면 여름 내 고생한 보람으로는 충분하죠. 문제는 주인 눈 피해서 사과서리 하는 녀석들입니다. 향이 나니까 이 새들이 공중전하지요. 밑에 지상전 또 고라니, 그 다음에 고라니 말고 또 이 너구리란 게 있어. 너구리. 너구리들이 또 여기 또 파먹으러 오지요. 때로는 이 산 밑에는 돼지들 와가지고 나무를 그냥 깔고 문대가지고 엎질러버린다고 그냥. 통째로구만 그냥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이 가을철 되면은 죽을 지겠냐 이 짐승들 때문에. 짐승들과 전쟁을 한다고 이제 보면 돼요. 한 맛을 한번 봐. 농사 짓는 거니까 맛을 한번 봐야지. 아, 맛 좋다. 내 농사 지도. 자, 우리 이제 마지막 이제 농사 이제 마무리 단계가 왔으니까 고생 많이 했어. 화이팅! 산짐승들이 적당히만 하면 사이좋게 나눠 먹기도 하련만 말이 안 통하니 그저 행운을 바라는 수밖에요. 봉화 사람들에게 태백산은 삶의 뿌리와도 같은 곳입니다.
나무 주고 물 주고 길 내주니 웬만해서는 이곳을 떠날 생각을 못했죠. 강성현 씨도 오래전부터 산에 깃들어 지냈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. 초등학교 우리 소풍을 이쪽으로 해왔는데 그 당시에 나무가 굵기가 맹 요만했다고. 근데 이게 보면은 저 껍질이 저렇게 거북 덩어리처럼 저렇게 뚝뚝 불어난 게 저게 이제 적송이라거든. 일명 적송. 옛날 이제 어른들이 오래 사시다 돌아가시면은 이 적송나무를 가지고 자기 옷을 입고 가는 거야, 이게. 그래, 살아 천년, 죽어 천년 해가지고.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땐 길곡도 멀어 보였습니다. 그만큼 농사일이 바빴죠. 어느덧 수확만 남겨놓고 주위를 돌아보니 벌써 가을이 깊었네요. 아이고 참아라. 아이고 풍자. 더워 하더니 이제 뭐 여기 아마 초겨울 같은데. 세월이 1년 세월이 금방 또 한 살 더 먹었네. 알바에 기쁨하죠. 한 해 농사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나이를 먹습니다. 가는 세월 막을 수 있나요? 피할 수 없으면 즐기며 살아야죠. 그래도 고향에 돌아온 이후로 어릴 적 추억만큼은 생생하게 떠올립니다. 여기 앉아서 옛날 생각나네. 여기 초등학교 시절에 만풍어 까자 잡고 돌 들으시면 두 마리, 세 마리 정말 있다고. 그거 잡아가지고 집에 와서 찌어가지고 이제 계란하고 이제 같이 이제 탕을 만들면 아주 진짜 맛있다고.